저한테 오시기 전에 네. 최근에 또 보신 적 있으세요? 혹시? 아니요, 없어요. 없어요? 네. 그냥 신점 말고 뭐 철학이나 타로나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타로를 네. 조금 배워서 조금씩 보고 있어요. 아, 셀프로? 네. 아. 그리고 사주를 스스로 그냥 조금씩 공부하고 있고. 그냥 관심이 있어서. 이게 제가 왜 여쭤봤냐면, 네. 이제 어르신들께서는 네. 이제 본인이 여기 오기 전에 네. 이미 본인이 한번 다 보고 왔다고 해요. 아. 그러니까 뭐 영을 띄어서 봤던 아니면은 남한테 가서 봤던 네. 어쨌든 한 번은 본인이 이제 보고 나서 저한테 왔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근데 네. 이제 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거는 어떤 거냐면 네. 제가 처음에도 이제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희가 결과가 네. 반대로 나올 수도 네, 있고 네.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다. 네, 네. 이거를 제가 왜 다시 말씀을 드리냐면 네. 본인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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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예요. 관계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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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될 거예요 라고 이제 제가 설명을 했을 때 네. 본인이 본인 혼자서 영 다 띄워놓고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고 해요. 아.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본인이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데 내가 공부해서 나온 건 이게 아닌데 왜 다르지? 하면서 본인이 기분이 나쁠 수도 있다고 하셔요. 괜찮아요. 네, 근데 그런 거는 일단은 이미 알고 저는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어떤 게 가장 궁금하세요? 제가 지금 회사를 그만둔 지 얼마 안 됐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회사 다니기가 너무 힘든데 회사를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니까 집에 있는 게 너무 가깝거든요. 원래는 어떤 일 하셨어요? 원래는 그냥 하이닉스 주변에서 같이 계속 그쪽에서 일했었어요. 하다 이제 뭐 좀 힘들면 쉬다 또 다니다 쉬다 뭐 특별한 능력은 없고 재능도 없고 그냥 일반 직장 뭐 다 같이 일하는 그런 생산지 그런 데서 일하거나 뭐 그랬었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네. 그 지금 일을 그냥 그만두신 거잖아요. 네. 근데 원래 하셨던 일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본인이 조금 더 하기는 했었어요. 아. 시기가 너무 빨리 그만둔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볼 땐 올해 말까지는 그래도 버티다가 이제 그만두는 게 원래는 맞는 건데 이제 너무 시기상조로 네. 좀 마음도 급하고 몸도 네. 지치고 이제 여유가 없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모르겠다 이러고 그냥 그만두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본인은 일을 하기는 해야 돼요. 네. 아예 전업주부로 사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불가능해요. 네. 그리고 혹시 그러면 또 뭐 생각해 놓으신 그런 일이 있으세요? 뭐 어디 옛날에 어디서 봤는데 뭐 부동산 일을 하라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할까 하는데 그것도 쉽지 않을 것 같고 지금 뭔가 결정이 안 내려진 상태로 그래서 아무 생각이 없어요 지금. 힘들어서 좀 쉬고 싶다는 생각인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게 조금 궁금해서. 일단 제가 얘기를 들었을 때는 네. 부동산은 사실은 맞진 않아요. 아, 그래요? 네, 부동산은 제가 봤을 때는 맞진 않고 이제 물론 부동산도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 다니면서 발품 팔고 뭐 계약하고 그런 거는 맞잖아요. 네. 근데 본인이 부동산처럼 여기저기 다니면서 몸을 움직이면서 네. 손을 쓰면서 네. 하는 직업을 가져야 되는 건 맞지만 네. 그 직업분들 중에서 제가 볼 때는 부동산은 네, 아닌 것 같고 네. 차라리 요식업 네. 쪽이 더 잘 맞는 걸로 저는 보이긴 하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네. 본인은 너무 힘든 일은 사실 잘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네, 네. 네, 너무 힘든 일을 네. 이게 눈앞에 닥치면 그냥 하기 싫어 네. 귀찮아 이러고 그냥 안 하는 걸로 보인단 말이에요. 네. 근데 이거는 본인이 감내해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네. 저희가 뭐 어떻게 뭐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얘기를 해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없어요. 이거는 본인이 감당을 해야 되는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하면 좋아질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기에는 그거는 제가 이제 거짓말 치는 것 같아요. 제가 지금까지 요식업 쪽으로는 전혀 일을 안 해봤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바뀌기도 하나요? 지금까지 온 시간하고? 뭐 바뀌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네.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사주 팔자가 네. 원래는 공부를 되게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사주마다 저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양이 정해져 있는데 네. 본인 같은 경우는 대학교 이상, 네. 대학원 이상은 졸업을 해야지 네. 본인 사주팔자에 딱 맞는 공부 양이거든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딱 그 공부 양을 잘 못 채우신 것 같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이게 그러면 틈이 생기잖아요, 저희가. 네, 공부를 네. 타다가 중간에 그만두면.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사주 팔자 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일을 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그런 직업군들 중에서 부동산은 좀 맞진 않다. 저는 똑같이 그냥 요 직업을 하셔야 된다라고 나오네요. 아니면은 이제 원래 하셨던 그런 이제 생산직, 삼교대 이런 거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삼교대 했었는데. 네. 저는 그렇게 나와요. 그럼요. 너무 이러기 싫. 아, 저 주식 하고 있는데 그것 좀 잘. 주식은 하지 마세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왜 부동산 네. 하지 말아라, 네. 주식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냐면. 네. 저희가 사주를 보면 네. 이제 뭐 주식 투자 기운, 네. 이제 뭐 자수성가 기운, 네. 뭐 자본가 기운 이런 게 막 철철철 넘치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주식을 하면은 꼬라박는 사주야. 그래서 주식을 하시던가 네. 아니면 코인을 하거나 뭐를 해도 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묶이거나 네.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난다거나 네. 뭐 수익을 봐도 그냥 뭐 작게 네, 그냥 뭐 5-6% 뭐 아니면 2-3% 정도밖에 안 나는 걸로 보이기 때문에 네. 그냥 그럴 바에는 네. 그냥 은행에 적금하세요. 아, 그래요? 네, 그냥 적금하시면 돼요. 저 뭐지? 나중에 아, 재물운님 별로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수록 재물운이 좋아지는지 아니면 더 이렇게 줄어드는지 그냥 솔직하게 얘기를 드리면 네. 제가 볼 때도 네. 재물운이 그렇게 있는 편은 아니에요. 네. 근데 이제 앞으로를 두고 봤을 때는 네. 저는 한 5-6년 정도는 네. 지금이랑 그냥 비슷하게 가실 것 같아요. 네. 5-6년 정도. 네. 근데 이 5-6년 정도 지나면 네. 좀 더 기울어지는 걸로 보여요. 아, 그렇군요. 본인의 경제 상황이 아니면 뭐 가족 관계, 네. 건강운 네. 이런 게 여러 가지가 저는 기울어지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 남편 네. 거 여쭤봐도 될까? 네. 남편이 얼마 전에 그 위 1기 암 수술을 받았어요. 네. 항암 치료는 안 하고 네. 이제 조기 발견돼가지고 이제 수술만 하고 끝났는데 몸이 회복이 되는 것 같지 않거든요. 계속. 제가 볼 때도 네. 남편분이 조금 더 병원에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나오는 대로 얘기를 드리면 네. 남편분이 네. 지금 이제 암수술을 하셨고 네. 그리고 지금 회복이 안 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본인 때문으로 들어와요. 저요? 지금. 네. 왜요? 왜냐면 네. 저희가 사실은 부부관계를 놓고 봤을 때 네. 뭐 남편 때문에 여자가 좋은 기운을 받을 때도 있고 네. 아니면 와이프 때문에 남편이 안 좋은 기운을 받을 때도 있고 네. 이게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네. 지금 두 분의 부부관계를 봤을 때는 네. 남편분이 네. 본인한테 좀 많이 치여요, 기운으로. 아, 네. 많이 치이다 보니까 네. 사실은 남편분이 이렇게 막 회복이 되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조금 힘들어 보여요. 아,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일단은 네. 이제 아까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 타로도 혼자 이렇게 보시고 네. 그리고 사주도 이렇게 네. 혼자서 공부를 하신다고. 네. 네. 요거를 제가 봤을 때는 일단은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본인 같은 경우는 사주 자체가 네. 100% 일반인 사주가 아니에요. 네. 제작 기운 이제 있으신 분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그러다 보면 네. 이제 제작 기운이 있는 분들이 혼자서 영을 떼어서 타로를 보고 네. 아니면 혼자 뭐 철학이라든지 사주를 공부를 해서 네. 내가 이러이러한 팔자구나라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네. 업장으로 들어와요. 이게 업장으로 들어오게 되면 네. 노년에 굉장히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자꾸 업장이 쌓이다 보면. 근데 저는 이제 본인의 그런 뭐 업장 그리고 제작 기운 이런 것들이 남편분한테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걸로 보여지거든요. 그러면 저 뭐지? 남편이 뭐 어떻게 중간에 많이 더 아프거나 아니면 저희가 뭐 헤어지고 뭐 그런 것도 있나요?
저는 일단은 네. 이혼수가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지도 않고요. 그리고 뭐 남편분이 여기서 막 더 안 좋아진다 이렇게 보이진 않아요. 아. 근데 이제 회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 이제 더딘 거죠. 다른 사람들보다.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이렇게 회복을 하시는 걸로 보여지는데 어쨌든 저희가 이제 남편분의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그렇고 본인의 상황을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가 이제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 결과를 좋게 만들려면 이 중간의 과정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볼 땐 남편분이 여기서 좀 더 빨리 회복을 하고 그리고 조금 더 빨리 안정을 찾게끔 하시려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혼자서 이렇게 뭐 보신다든지 이런 거는 이제 절대 하시면 안 될 것 같고 저는 이제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구술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그 치성이라고 하더라고요. 뭐 치성을 한다거나 초를 올린다거나 그런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남편분의 지금 상황에서는 이렇게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걸로 보이진 않아가지고. 지금 안 좋아지고 있는 것 같아요. 금전적인 것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그럼 그냥 이렇게 시간이 가지 더 이렇게 나빠지진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네, 제가 봤을 때는 걱정이 돼요. 나빠지진 않는데 이제 조금 더디다. 조금 힘겹게 회복을 한다. 저는 그렇게까지만 일단은 보이네요. 보살님이 보기에는 이게 딱 저희 부부에 보이는 거는 뭐가 있는지 궁금해요. 왜요? 아, 그 외에 딱 상담을 하러 가면은 이렇게 뭐지 상담 사례자한테 딱 보이는 게 있어서 그거 먼저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특징이 혹시 있는지 제가 제일 처음에 보였던 거는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제일 처음에 제가 문제군요. 제가 문제군요. 본인은 이제 그거 이제 혼자 보는 거. 그거를 좀 이제 끊으셔야 되고 그리고 너무 쓸데없는 고집 부리지 말라고 하셔요. 그리고 조금 이렇게 게으름증 피우시는 거를 이제는 고치셔야 돼요. 그래요? 남들보다 좀 덜 게을렀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제가 볼 때는 저는 이제 다른 사람들하고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본인의 혼자만 보고 제가 얘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글쎄요, 저희 어르신들은 본인이 딱 그 본인이 넘겨야 되는 그 산 있죠. 본인이 넘겨야 되는 그런 과제들 그런 게 막상 눈앞에 다가오면 좀 게을러진다거나 아니면은 좀 회피해. 좀 이렇게 겁을 먹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겁을 먹는 그런 부분 때문에 이제 조금 게으러지지 말라라고 하시는 거지. 인생 자체를 다 펼쳐놓고 보면 누구 못지않게 고생 많이 했다고 해. 그렇죠. 누구 못지않게 너무 힘든 생활을 살았다고 하시고. 그죠? 근데 이제 저희가 물론 다 잘 먹고 잘 살면 너무 좋은데 사실은 그게 안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볼 때 본인 같은 경우는 그렇게 좀 본인한테 닥치는 그런 일들만 딱 눈 한번 딱 감고 좀 힘드셔도 딱 이렇게 뛰어넘으려고 노력만 하시면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 상황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 것 같아요. 네, 저는 그렇게 보이네요. 아, 저 한 가지 제 아들이 하나 있는데 저는 올해는 조금 힘드신 걸로 보여요. 아, 그래요? 그 합격운이 저는 올해 말고 내년에 들어와 있는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학교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자기가 가고 싶은 과를 이제 맞춰서 가려고 하는 건데. 그래요? 저는 이제 뭐 이게 뭐 본인이 원하는 학교가 또 이제 뭐 세네 개 뭐 이렇게 있을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과도 있을 거고. 근데 학교로 봐서도 그렇고 과로 봐서도 그렇고 올해보다는 올해는 조금 아쉽게 떨어질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리고 이게 내년에는 저는 붙는 걸로 나오긴 하는데 그 아드님께서 컴퓨터 공학과로 가셔서 뭐 우리 그 IT? IT 쪽으로 가시게 되면 큰 돈은 조금 벌기 힘들 수도 있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네.
그렇군요. 외동인 거예요? 네. 저는 네, 올해는 똑같이 그렇게 나와요. 내년까지 조금만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려주시면 좀 될 것 같은데요. 아, 재수하는데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서. 그쵸. 재수가 한두 푼이 아니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컴퓨터 공학과 말고 네. 다른 거 생각하는 거 있어요? 걔가 말을 잘 안 해서 잘 모르겠어요. 왜? 다른 데 혹시? 저는 네. 요거 컴퓨터 공학 말고 네. 그 아드님도 네. 우리 이렇게 앉아있는 이런 오피스 직업 있죠? 네. 이런 오피스 직업 말고 네. 좀 이렇게 몸을 움직이는 직업을 해야지 네. 잘 풀리는 걸로 보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운동을 한다던가 네. 아니면 제가 이제 얘기를 했었던 뭐 요식업을 한다던가 뭐 미용을 한다던가 그렇게 손을 쓰고 몸을 조금 이렇게 활동적으로 움직이는 직업을 가지셔야지 여자도 들어오고 일도 들어오고 돈도 들어오는 걸로 보여요. 좀 움직이는 직업이요. 네. 아, 그럼 자기가 생각하는 거랑 또 다르게 갈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컴퓨터 공학과로 가시게 되면 네. 그 아드님 같은 경우에는 대학교를 끝나면 안 돼요. 대학교 다음에 네. 대학원도 가야 되고 아~ 그리고 대학원 다음에도 공부를 더 하셔야 돼요. 아~ 왜냐면 아드님도 네.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사주. 아, 그래요? 그래서 정말 나는 그냥 뭐 대학교 졸업하고 회사 취직해야겠다 라고 하면 돈 많이 못 벌어요. 공부를 많이 하고 취직을 하면 그건 좀 더 나을 수 있다. 그렇죠. 왜냐면은 사주 자체가 네. 공부를 정말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네, 그래서 공부를 하셔야지 네. 이제 딱 본인한테 맞는 알맞는 직업도 찾고 그리고 그만큼 돈도 들어오고 사람도 들어온 것 같아요. 아, 그런 거예요? 느낌이 오긴 했어. 어떤 느낌이요? 공부를 오래 할 것 같은 느낌. 아. 오래 하기도 하고 많이 해야 돼. 아, 그래요? 그래도 많이 하면 네. 돈 많이 벌겠어요. 아, 그래요? 우리가 공부 많이 해도 돈 못 버는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그죠? 네. 근데 아드님은 네. 공부 기운 채워서 다 끝까지 해내면 그만큼 돈도 따라서 들어온다고 해요. 저희 돈은 나가잖아요. 예, 지금은 어쩔 수가 없다. 엄마라서. 아들이 혼자서 아르바이트 해가지고 학원 다닐 수는 없잖아. 아니, 저희 신랑도 그렇고 그런 말을 하더라고. 공부 오래 한다고 하면 골치 아픈데 이랬는데 역시 걱정이. 근데 만약에 아드님께서 네. 저는 이제 이쪽으로 가신다고 하면 조금 이렇게 밀어주셔도 저는 괜찮을 걸로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공부를 많이 한다는 천재. 공부를 많이 싫어하는 것 같진 않아요. 그 머리가 네. 워낙에 영특하고 똑똑하다고 하셔요. 네, 네. 영특하고 이제 머리가 좋은 편이기 때문에 네. 하면 저는 잘할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애매하게 공부시키면 안 된다고 하죠. 아, 네. 그렇군요.